드래곤즈 소속의 아스나우이로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대선의 서브. 김정아 헤어핀 공격 살포시 넘겼습니다. 스코어 1대0. 필립스가 서브 위치를 살짝 오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다시 박정아 왼쪽 강타 실어서 때립니다. 코스가 뭐 다양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그렇게 하는 선수들이 애들 먹는데 그러니까 박정아 선수도 지금 이런 걸로 지금 득점을 내려기보다는 네. 본인이 정확한 타이밍에 힘을 실어내야 됩니다. 참 깔끔하게 공격하긴 해요. 맞아요. 선수. 군더더기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염에서 중앙 쪽 맞받아 칩니다. 네. 정관장의 득점. 선수가 기쁨을 또 함께 하면서도 조금만 더 높게 올려달라고. 네. 자, 이런 네. 분위기라면 여기 줘도 여기 찔러도 2대1 한 점차. 강은진의 서브 리시브도 흔들렸습니다. 야스미 백어택인데 연타였고요. 코스가 기울어진 채로 강타. 아, 몸을 쓰면서 스파이크를. 선수 입장에서도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좋아하는 볼이 하나도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아도 뭐 점프가 득점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직선 하이볼 블로킹을 또 활용합니다. 뭐 거의진 감독이 이거는 만족 100%네요. 네. 뭐 별다른 얘기 안 하고 아, 네. 그냥 눈 마주치고 박수만 보냅니다. 알고 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무리하지 않고 확실하게 밀어치잖아요. 네. 선수들보다 오늘 체력 소모가 심하네요. 박사랑 가까운 쪽. 지금도 강타가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지아 어택 커버. 중앙 백 어택. 오른쪽 살려내지 못합니다. 다시 메가의 득점. 그리고 염혜선 선수의 토스가 정확하진 않았습니다. 메가 선수가 뭐 스텝으로 시간을 좀 맞춰내고 있고 예. 이고은 선수가 안 돼서 박사랑 선수가 들어왔는데 예. 정상적으로 볼이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준비 직선 푸시. 강타를 안 하는데 왜 체력 소모가 심해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텐데 갑자기 또 움직이는데 그 전에 힘을 다 썼단 말이에요. 4대3 긴 서브 아웃입니다. 이한비 쪽으로 오른쪽 대각선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야스민 오랜만에 좀 볼이 가져야지 볼을 때릴 수 있는데 1세트가 끝난 직후에 해설위원은 이뤄주셨습니다. 뒤로 쭉 밀려났습니다. 지아 공중에서 소금 동작. 다시 야스민 짧아요. 때리겠죠. 네, 이거 때리겠죠. 활용하면서 밀어칩니다. 이게 지나치게 모든 워볼을 뭐 40% 50%까지 외국인 선수에게 줄 필요는 없지만 네. 굳이 이것을 안 가지고 갈 필요는 없는 거죠. 뭐 비중이 공수에서 유난히 높은 편이긴 하죠. 우리 리그에서 외국인 선수면 주방 쪽 넘어왔어요. 아, 3단 이것도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자기 진영 2단 실패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금씩 선수가 더 힘을 실어서 때렸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리그에서 이 그 선수들을 뽑아올 때 1라운드 1순위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예. 그럼 박상우 선수도 조금은 더 해줘야 될 때잖아요. 기대치가 높습니다. 3세트 스코어 6대5. 주고받는 플레이. 네. 와, 오늘 이 3박 맞습니다. 기아 선수를 서브리시브에서 흔들지 못하면 네. 오늘 공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전 경기에서 한국도로공사가 나와주지 않으면 다시 나오면 안 됩니다. 넘어지면서 리시브 메가 네. 높은 타점.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박사랑의 두 손 사이로 보시죠.
양손의 엄지손가락이 가장 가깝습니다. 더 신중하게 확인을 합니다. 터치아웃을. 자, 중간장이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광주 페퍼스타디움입니다. 위험해서는 서브 이한비 쪽으로 겨냥했습니다. 등 뒤에서 스파이크! 그러나 블록킹! 높이가 빛났습니다. 아, 오늘 위치 선정을 박은진 선수가 네. 정말 잘하네요. 그리고 정확히 가 있기 때문에 나는 잘 붙인 거죠. 예, 250번째 블록킹 성공을 했습니다. 박정아 길게 잡고 네. 때렸고요. 잡아서 올라갑니다. 네. 중앙 백업해! 지하의 포인트! 18득! 디그인 노란 선수의 좋은 디그가 있었고 자, 아마 마음 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 지하 선수가 오늘 좋아. 호위 공격 시킬이다. 말아야죠. 사이다 놀라네요. 아, 네, 화가 많이 났어요. 거의 지금 네. 토해내고 있습니다. 네. 않습니다. 그리고 늘 되지도 않아요. 네. 하지만 어느 정도 생각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른쪽 코너로 네. 블록킹. 네. 가해진입니다. 네. 서브가 박정아 완전히 빗났습니다. 스스로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셨을 겁니다. 최선화만 들어왔습니다. 오른쪽 크게 쳐냅니다. 정확히 야스민의 타점을 잡아줬습니다. 야스민 선수가 구득점의 30%잖아요.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뒤집어 보면 정관장 선수들이 잘 맞고 있죠. 어, 네? 그렇습니다. 안예림의 백토스 오른쪽 코에어 터쳐 멀리 벗어납니다. 예림 선수도 본인이 하고 싶은 점프 토스 타이밍이 예. 조금 잘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여유라고 할 수 있어요. 잘하면 또 기회가 더 생기는데 늘 점프 토스 타이밍 늦어서 그렇습니다. 문제였었는데 오늘은 뭐 타이밍은 괜찮습니다. 이 타이밍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18대 11 길게 아웃됩니다. 야스민 오늘 개인 10득점 32% 공격 성공률. 서브 또 벗어납니다. 자, 이제는 지하 차례. 네. 오늘 서브 에이스도 한 차례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려볼 만해요. 강한 서브 바로 넘어왔습니다. 안예림 오른쪽 이동 네트 근처 오! 밀려서 넘어갑니다. 1대1 맞대결. 높게 퍼올렸고 오지영부터 공격 출발. 중앙으로 불러드립니다. 여의치 않았어요. 네. 이게 저희가 그 경기 시작하기 전에 필립스 선수와 이고은 선수의 호흡을 그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잖아요. 예. 이게 이런 날도 있긴 하지만 야, 이런 날은 왜 그런지 타이밍이 맞지 않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신 대로 네. 조 트린지 감독 경기 초반보다 껌심 네. 격을 하는데 예. 오늘 내가 때릴 수 있는 그 높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각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하의 오늘 공격 성공률은 55%. 벗어났습니다. 동시에 투입됩니다. 박은선 선수도 잘 될 때 내가 서브가 잘 들어가는 건 의미 없어요. 네. 안 됐을 때 바꿔주는 서브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다시 점프. 메가 네. 스파이크하면서 90도로 꺾였습니다. 블록커. 지금 공격도 메가 네. 선수 참 여유가 넘쳤습니다. 21대 14. 대각선. 이런 상황에서 힘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서브. 좋은 점이 뭐냐면요. 예. 본인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좀 바꿀 수 있는 네.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아, 네. 네. 아, 네. 막혀. 네. 박정화 선수의 손에 한번 맞고 굴절이 됐는데 하예진 선수가 마무리를 짓습니다.
서브, 기습 서브를 잘 막았습니다. 어려운 공격, 네. 터치! 메가의 한 방! 확실한 공격 루트네요. 네. 힘들지 않고 내가 하이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벌써 겁니다. 특히 오늘 정관장의 확실한 공격 루트는 하나가 네. 아니라 둘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늘 치우쳤던 22대 16 중앙에서 뚝 떨어집니다. 지하의 수비 셋업 박혜미 블로커. 네. 이 너무 쇼맨십 큰 거 아닌가? 고이진 감독 하회탈 웃음을 참 오랜만에 보네요. 제가 생각에는 다른 선수들이 잘 됐었는데 박혜미 선수가 오늘 공격에서 기회가 없었잖아요. 이 선수는 길을 살려서 가야지 다음 경기에 또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예. 거죠. 박혜민 선수도 약간 놀랐어요 지금. 23대 16 이해설에 계속되는 서브 앞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메가 준비하고 쏩니다. 박정아 어택 커버 연속 공격 시도 백토스 메가 반대가 뒤쪽에서 살리질 못합니다. 자, 오늘 정관장의 그 경기력은 일단 높이에서 잘 지켜주고 예.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수비에서 받쳐주면서 연결은 마무리할 수 있는 선수에게 연결 예. 자, 생각대로 잘 풀려주고 있습니다. 볼킹 그만큼 중요해요. 예. 좋은 디그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메가의 공격 성공률 60% 육박합니다. 네. 이안비 서브 득점. 고이진 감독의 환호와 함께 오늘 네. 경기 이렇게 기분 좋은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오늘 승리로 정관장의 페퍼저축은행 상대로 정규 시즌 전체 상대 전적 13연승을 기록합니다. 천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고 페퍼저축은행 초반에 좋았던 모습을 이어가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쉽긴 합니다. 예. 자, 이어지는 스페셜 V도 여러분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중계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박민희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이동근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